change.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라는 거는 7개, 그죠? 7개. 그 말은 여기는 생각보다 보보봉 태어나요. 그 다음에 여기가 몇 개예요, 선생님? 12개. 12개. 흉추 12개. 흉추 12개랍니다. 12개. 그렇겠어. 흉추 하나마다 몇 골이 있지 않나? 네, 12개. 12개입니다. 그죠? 12개. 여기까지 12개. 여기까지 7개. 꼬리뼈. 허리, 요추, 다섯 개. 요추 다섯 개. 다섯 개. 그러면은, 우리가 생각하는 허리라 그러면은, 12개, 다섯 개. 그럼 꼬리뼈는?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천추 같은 거 있잖아요. 뭉탱이 같은 거. 네, 그거. 그 다음에 이제 꼬리뼈가 보통 네 개에서 다섯 개. 사람마다 조금씩. 사람마다 약간 다르지만. 네. 꼬리뼈가 맹은 많으면 네 개에서 다섯 개 정도 되네요. 저 태어난 사람도 있고, 그죠? 네. 제가 그죠? 그랬던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12개의 그러면 여기 갈비뼈들이 다 있는 거야, 그죠? 있고, 그다음에 이쪽에서 보면 이제 견갑골이 있다. 견갑골은 진짜 말 그대로 여기서도 보면은 샘플에서도 보이지. 근데 사람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우리 공구 중에 이거 있죠, 이거. 이거 뭐지? 스패너라고 하나? 네. 스패너. 쪽쪽쪽쪽 돌리면은 밑으로 쫙 나왔다가 쪽쪽쪽 올리면 해서 여기 딱 끼끼끼 그거랑 약간 모양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손 모양? 그죠? 네. 이 모양. 여기에 이제 우리가 팔뼈가 쏙 끼어들어요. 여기, 요 사이. 그죠?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안에는 이렇게 쭉. 근데 이게 삼겹보다 위에서 봤을 때 느낌이 되게 컸어요. 깊고. 되게 이 부분이 위에서 봤을 때도 느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. 뼈가 의외로 되게 큰 뼈예요. 동물이나 다른 동물들도 보면은 되게 단순한 형태예요. 사람보다는 조금 더 단순한 형태지만 걔도 정말 컸었어요. 소나 말 같은 경우, 이 부분, 견갑골이. 그래서 여기서 견갑골이, 자, 생각보다 6까지 내려와 있어. 자, 이렇게 되고, 그리고 다섯 개. 자, 골반뼈인데, 골반뼈는 정면에서 봤을 때는, 남자랑 여자랑 구분될 수 있는 뼈기도 하고 보면 근데 이렇게는 그래도 그나마 좀 그리기 쉬운 편인데 이제 반측면 지금 그리고자 하는 반측면을 넘어가면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모양이 그래서 그 모양이 어떠하세요? 야구 베이스 봤죠? 야구 베이스는 이렇게 생겼죠. 그것보다는 좀 더 벌어진 형태라고 생각하시고. 그죠?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 내려가고. 내려가는 각도가 만약 요것만 따서 이렇게 내려가고, 완전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약간 안쪽으로. 운명이 그리고 이거는 위에 거는 이런 모양이라고
부산행당 40. 위에서 보면은, 자, 여기에, 샘플이 있거든요. 샘플 있었는데, 굴러가지고 떨어졌어요. 자, 따로따로, 그죠? 여기 분리도 돼 있네. 자, 골반들 보면은, 이 부분이 위에서 보면 상당히 넓어요. 그래서 이 안에 많은 장기들이랑, 뭐, 여자 같은 경우에 애도 품을 수 있고, 그럼 진짜 의외로 생각보다 되게 많은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자루 같아요, 어떻게 보면. 이게 자루같이, 캥거루 자루같이 이렇게 또 되게 돼요. 캥거루 자루같이. 캥거루 자루같이. 되는데, 자, 여 밑에서 봐도 아까 말한 각도라는 게, 그죠, 이거야. 이거 그다음 구멍이 와 저도 처음 알았는데 구멍이 생각보다 이게 엄청 크네요. 그죠? 이 부분이 자 이런 모양이 뒤에서 봤을 때도 그렇지겠지. 자 요 부분 이런 부분들 그죠? 이런 부분들 다들 사람도 튀어나오지만 동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동물은 요거에 요게 이렇게 누워 있다고 생각해요. 이렇게 그래서 이 사족보행을 하기 때문에 사람 위족보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지만 동물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누워 있어요. 그래서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요게 밑으로 가 있지 않고 얘가 약간 위로 올라가 있고 요게 뒷부분 요쪽 부분이 뒤로 빠져나 있기 때문에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살이 빠진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척추 라인도 그대로 드러나 꼬리 라인은 손 조금만 치워주시고 그러면 딱 요 부분 요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좀 누워있어서 뿅뿅 요 두 부분 튀어나와요 많이 보통 소나 뭐 말 같은 경우 아니면 연소 말은 그나마 좀 근육이 많이 있어서 말이 마르면 이렇게 튀어나오지만은 소는 진짜 많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소 그릴 때 보면 이거 특징이 있지. 척추라인, 척추라인. 퉁퉁퉁퉁 두, 네 개 톡 튀어나오게 그래. 그래. 골반. 지금 느낌을 봤을 때는 약간 좀 빠져있고. 이렇게 좀 약간 내밀고 영웅 자세처럼 이렇게 그려지는데 약간 좀 안으로 좀 더 그리게 넣어서 그리셔도 상관없어요. 이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에 사연을 받고 언니 중에 큰 것 중에 관절이 들어가 있고 무릎 관절이 가장 크죠? 사람이 갖고 있는 관절 중에 있네 그죠? 와, 이렇게 눈빛이 아니고 무릎뼈,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 아, 그래서 나는 옆으로 빼고도 약간 좀 이거는 낮고 이거는 안쪽 거는 이거보다 약간 더 높은데 위치 복숭아뼈 역할이죠 그리고 여기 앞 여기 뒤가 안 그럴 거예요 그죠? 얘가 좀 더 안쪽으로 나와 있죠.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, 발목을 잘랐을 때. 이게 좀 이쪽으로. 안쪽이 높고, 바깥쪽 복숭아뼈가 낮고.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나중에 신발이나 뭐 이런 발 왼쪽 오른쪽 부분 지을 때 그릴 때도 되게 유용한 것들 그런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잘 알고 계시면 발 표현할 때 되게 좋습니다. 저는 이쪽 뼈는 솔직히 자세하게는 잘 알지 못합니다. 그냥 우리 그냥 봤을 때 나이키 구월이라고. 목표.
편한 배움. 이 위에서 보면은 또 발등인 것처럼 정면으로 반대되게 된 게 아니라 무심정을 통해서 약간 구경이 많이 바뀌고 같은 기분이 약간 있는데 중심이 이걸 발목을 잘랐을 때 중심으로 건져 여기가 좀 더 많고 여기 여기가 막 이렇게 튀어나와 여기는 그렇게 많이 없고 여기는 면적이 여기가 더 적고 그죠? 중심도 안 돼 우리나라 지도하고 똑같아요. 여기 태백산맥이 있고 동해안이고 서해안이면 여기는 또 완만해지죠. 서해안을 넘어갈수록 이렇게 설명해요. 중국이니까 아 우리 산 있으면 여기는 가파른 여기 가파른데 가파르고 여기는 완만하게 내려가요.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고 뭐 아니 일자로 그린 것보다는 이 그리실 때 다리를 아니면 그려주시는 게 좀 생각 인테리어입니다. 그리고 여기 요 아까 말한 요 사이에. 팔도 정말 팔하고 발뼈에 인체 한 10% 정도의 뼈가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? 그죠? 네, 정말 많이. 이런 느낌? 저 뼈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뼈 모양도 당연히 중요한데요. 뼈 모양 당연히 알고 있으면 되게 중요한 건데 뼈 모양하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아까 말한 프로포션이죠. 비대감 같은 것들 그리고 이런 덩어리들 느낌들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제가 한번 내 인체하고 내가 관찰한 인체하고 이렇게 잘 조합해 보시면은 어느 정도 큰 덩어리들, 움직임들, 이런 것들 좀 보실 거예요. 그래서, 뭐, 같은, 지금 봐도, 들이나 이런 것들. 이런, 저 측면에서 봤을 때 느낌도, 그래서 여기는 좀 더 들어가게 할 것인가. 뭐, 이런 여성 그릴 때 되게 유용하죠. 남자를 이렇게 그린 것보다 남자는 몸 그릴 때, 이런데 보면 여자는 좀 더 뒤로 좀 더 빼서 여성미를 강조해서 그린다. 그런 거 할 때도 이런 골반이나 이런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유용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다음은